매일매일 어휘학습지 55회입니다. 그죠? 55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가능편이 특히 그죠? 이게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죠? 문법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 프린트에 정리된 내용들을 반드시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 need ing 그죠? 이 ing가 뭐가 된다? 수동의 의미가 되고 만약에 투부정사라고 쓰면 이렇게 to be PP의 수동형을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필요는 없다. It is needless to say죠, 그죠? To say입니다, 그죠?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다. Disdain others, 그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그죠? 뭐 때문에? 그들의 빈곤 때문에, because 다음에 명사, 그죠? 빈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죠? 말할 필요가 없다. 뭐라고? 알려져 있다고. 그죠? 가장 역겨운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태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봤던 것 중에서. 뭐 할 때?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그죠? 어떤 누군가입니까? 거의 돈을 벌지 못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록 그들이 검소하게 살지라도 거의 돈을 벌지 못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장 역겨운 태도로서 그죠? 태도로서 알려져 있는 것은 뭐다? 남을 업신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는 그죠? 그 비디오 게임에 관한 이야기는 남긴다. 모든 인물들이 그죠 궁핍하게 남겼던 비디오 게임의 이야기는 이다죠, 그죠? 이다. Be likely 부정사. 뭐뭐 할 것 같아, 그죠? 뭐뭐 할 것 같아. Dissuade people, 그죠? 설득해서 그래서 persuade는 뭡니까? 설득을 해서 뭐뭐 하게 하는 거라면 dissuade는 설득을 해서 그죠? Dissuade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했다. 그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것은 뭐다? need. 다시 적힙니다. rewriting. 만약 부정사로 쓴다면, 그렇죠. to be rewritten 이라고 수동태형으로 적어야 된다. 그죠. disdain. 그죠. 업신여기다. 그죠.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그죠. 컴택. 경멸하다. scorn. 그죠. 무시하다. 업신여기다. 그죠. 이런 말이죠. thrifty, 그죠? 전략하는, 경략하는, 검소한, 그죠? frugal. destitute는 궁핍한, 결핍한, 그죠? poor, needy. 그 다음에 dissuade는 설득하다, 만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설득해서 못하게 하는 거. 만약, 뭐뭐 하게 하다는 뭐다, 그죠? persuade a to 부정사, dissuade a from ing. 설득해서 못하게 하다, 설득해서 하게 하다, 그죠?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다, 그죠? Will you help me pick them up? 그죠? 너 내 좀 도와줄래? Pick up이죠, 그죠? 선택하는 거. 주워주는 거. 그것 좀 선택하다 줍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죠? 주워줄래? Can you, could you pick some more up? 그죠? 좀 더 많다, 태워주다, 세워, 많죠? 사다 주다, 그죠? 네가 집에 오늘 때 좀 더 사다 줄래? 너는 뭐 한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Pick on your little brother. Pick on,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것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 Pick on, 정말 뜻이 많습니다. 그죠? 역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의를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